다음 5창까지는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이런 보목 겁날 내게 바쳐주지. 이곳은 그분의 초상이요. 가까이서 자세히 올바른 방법으로 개체에게 일격을 가했군. 이것이 바로 정부의 힘입니다. 저 밑에서 나를 부르는 물소리가. 그래도 언제나 추월할 수는 없으니까. 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방금의 물리적인 공격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개체의 정보까지 피워보지. 이곳은 그분의 초상이요. 가까이서 자세히 보겠는가? 그래도 언제나 추월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런 보물 고작 더 들여주지. 그래도 언제나 추월할 수는 없으니까. 피어나라. 개체들이 예측하기 힘든 작전 직접 알게 하니라. 이곳은 그분의 초상이요. 가까이서 자세히 보겠는가? 그래도 언제나 추월할 수는 없으니까. 생체 반응이 끊어지 직접 알게 함이라. 개체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제 예상만큼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 다행이군요. 그분의 초상이요. 가까이서 자세히 보겠는가? 정리하겠습니다. 불결한 것. 개체의 정보와는 상반되는 공격으로 인해 제압 소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통째로 외운 거는 보니까 관리자님에게는 다소 어려운 작업인가 보군요. 데이터를 갱신하죠. 키워보지. 다시 못 살게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위 중 하나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들어도 좋을 것 같군요.
개화하여. 몸이 따라줄지 모르겠지만 가라면 가야지. 이번에 수건들 복장 이대로 가보자고. 사실 이런 보모구 실은 순식간에 끝내죠. 올바른 방법으로 개체에게 일격을 가했군. 이것이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무게 발린 날짜니 쉽게 하지 않아요. 직원의 상태가 나빠보이. 여전히 무섭고 겁이 나. 그럼에도 멈추고 싶지 않아. 기록에 따라 당신을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개체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제 예상만큼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 다행이군요. 개체들이 예측. 완벽한 한 발을 위해. 격발. 격발. 개체의 정보와는 상반되는 공격으로 제압 소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보를 통째로 외운다는 개체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다소 어려운 작업인가 보군. 철저히 했나 보군. 데이터를 갱신하죠. 머지않아 개체로부터 강한 공격이 예상됩니다. 공포에 직면해야만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순식간에 끝내죠. 안심. 고통은 없어. 확실한 승리였어요. 돌아가면 정리를 시작하겠소. 사실 이런 보모구실은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올바른 방법으로 개체에게 공격을 가했군. 이것이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개체들이 옛 잘근잘근 씹어버리겠네. 개체 부위가 파괴되었습니다. 대응 매뉴얼을 어느 정도 숙지하셨나 보군. 개체들이 강력한 공격을 가했군. 저희 쪽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부위 손상을 입은 개체가 있습니다. 방해물을 제거합니다. 아하. 상태가 좋지 않은 직원 방해물을 제거합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착수.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 즐겁겠군! 살을 베어내고 보시다시피 물의 배들 개체가 우리의 죄를 새겨주겠어. 개체들이 예측 전투응대에 나선다. 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개체 죄를 새겨주겠어.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위 중 하나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틈을 파괴해도 좋을 것 같군요. 개체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의 전투도 이대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개체에게 일격을 가해 이것이 바로 정보의 신수인가?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배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름다운 것, 그렇지 않은 것,
조사의 결과야. 승부수가 먹혀들었군. 판세는 완벽히 우리에게 있었다. 정착지를 찾을 때까지. 이거 참 설레는구려. 사실 이런 보목 점 찍었네. 상태가 좋지 않은 직원 바람구멍을 내주지. 개체로부터 기이한 점 찍었네. 개체 정보와는 상반된 속성의 공격이었습니다. 명색이 정보팀인데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낮으면 곤란합니다.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이래 갈린 말 따위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위 중 하나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들어도 좋을 것 같군요. 올바른 방법으로 개체에게 일격을 가했군요. 이것이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나쁘지 않고 개체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나 보군요. 머지않아 개체로부터 바람구멍을 내주지. 개체 부위가 파괴되었습니다. 배운 매뉴얼을 어느 정도 숙지하셨나요? 평정심을 구멍을 내주지. 가까워진다. 주상의 끝. 걸작을 자아냈나. 명단에 있는 놈들 모두 명단이다. 사실 이런 보모구십 침착하게 개체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제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올바른 방법으로 개체에게 일격을 가했군요. 이것이 침착하게 정심을 직접 타도하자.
개체로부터 기어 조심하랬지? 개체의 약점을 정확히 빼들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생각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어떤 시간과 다도한다. 당신에겐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시간을 태워봐내 그 답이 있을까요?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개체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데서 고민했으며 앞으로의 전투는 이대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가자고요. 제압 완료. 경보에는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